네,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드립니다. 주식실험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석입니다. 오늘도 아포카도님, 포모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일정이 12월 8일 목요일인데 6거래일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예, 오늘 제외하고. 예, 네, 그쵸, 그쵸. 6거래일 정도 남는 거죠. 오늘 다 갔으니까. 네. 사실상 그러면 뭐 거의 승부는 났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이제 슬슬 최상위권은 이제 굳히기를 할 때가 아닌가. 그렇죠. 이 순위표 표 보기 전에 뭐 간단히 코멘트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좀 멈췄죠. 특히 이제 3천 리그와 3천 클럽과 1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1위분이 거래를 거의 안 하세요. 아, 그래요? 원래도 거래를 많이 하시는 타입이 아닌데 계속 그냥 자리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잡아보려면 잡아봐라. 약간 이런 마인드.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제 1위를 노리는 2위, 3위, 4위 이제 뭐 치열하게 이제 어떻게 올라오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억 클럽이랑 3천 클럽은 뭐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깜짝 놀랄만한 아주 깜짝 놀랄만한 그런 소식을 저희가 준비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다고 뭐 에이 뭐 시시하겠네 하실 날이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고요. 뭐 간단히 좀 뭐 스포 잠깐 해주실래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트레이딩의 망령이 거래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가 숨어있길래 저희가 이렇게 바람을 잡는지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억 클럽부터 현재 기준 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2월 6일 기준입니다. 1억 클럽의 은선욱님 1위, 예, 그리고 아파파님 2위, 이 두 분이 아마 뭐 지금 사실상 뭐 파킹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1위와 2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이 뭐 얌나라님, 더퍼스트프로님, 허벅지님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게 1억 클럽이다 보니까 이 숫자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1억 클럽 감안하면 커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저기 몇 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저게 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180, 128 이게 진짜 커 보입니다. 그래서 1억 클럽은 사실상 여기서 뭐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끝까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 클럽 한번 볼까요? 막강세븐님 역시나 1위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자연스럽게님 188%. 이 두 분의 격차도 한 끗 차이 같지만 이것도 작지 않은 격차로 또 보입니다. 40대 전업투자자님 127%, 괴투님 120%, 미스터문님 어우 이 두 분은 정말 한 끗이네요. 119.58대 119.49. 네, 두 분의 경쟁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클럽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상패도둑님이 상패를 도둑질하러 올라왔네요. 510% 기록하면서 두 개 순위 올려놨습니다. 야, 케빈님이 정말 굳건해 보였는데 510%로 1위를 탈환한 이 상패도둑의 정체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자, 그리고 해빈님이 462%, 텔레개미군단님이 419%, 청사진님이 286%, 바른다른님이 또 야금야금 진짜 올라오네요. 해내네요, 이분은. 뭐 이분은 올라올 수밖에 없죠. 매매 스타일 자체가 진짜로 탑5 안에 바른다르님을 결국 보게 될까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 막판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분이 그러면 1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상패도둑의 이 무시무시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이야 여러분들 이번 시즌은 500입니다 자 100클럽 우직함 와 1626 이제 다시 원래 본인 템포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본인 템포예요? 그죠.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2000 가야죠. 네. 2000 가야죠. 근데 이분은 확실히 다른 분이죠? 100 클럽에 뭐 이전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랑. 아, 그런 다르죠? 트레이딩의 망령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직한 바보님 1626%. 아, 저는 진짜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100 클럽에서 이런 분들이 매번 새로운 분이 계속 나온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승자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스캘퍼가 나타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1626% 이 숫자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지난 시즌이나 뭐 지난 시즌에 저희가 중계할 때는 이런 거 가끔 한번 예상해봤거든요. 이분 스타일상 몇 퍼센트까지 갈 것 같으세요?
한 2,300%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2,300? 네. 저는 지금이 고점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개미를 위한 나라님 587% 주식님 444.44 이거 뭐 메시지인가요? 네. 측량이님 266.51% 자산관리 이 대표님 191%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억클럽에서 먼저 이분들의 매매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포모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또 준비해 주실 때 그 얘기를 하셨죠. 1위분들이 지금 사실상 뭐 움직임이 크게 없으시다. 그렇죠. 특히 예. 지금 1억 1위를 지금 기록하고 계신 은선웅님은 네. 지난주에도 나무가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고요. 아... 이번에도 계속 그 나무가 종목 보유하고 쭉 버티고 계십니다. 특별히 뭐 유의미한 매매가 없어서 뭐 그냥 이 정도 코멘트만 해도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위의 아파파님은 1위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매매를 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파파님 계속 뭐 나오셨다가 잠깐 내려가셨다가 계속 1위 상위권에 계셨는데 네. 이제 2위까지 다시 또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시티랩스 이 시티랩스라는 종목에서 조금 수익을 많이 내셨던 거래가 있더라고요. 일봉상 거래를 여기서 했습니다. 와 급등하기 전에 여기서 그래서 딱 어떻게 여기에서 거래를 하지? 와 진짜 소름 돋았네. 네 지금. 그래서 보니까 시티랩스가 이 시간 외에 공시가 있었더라고요. 이 공시를 확인을 하고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네.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차트상 기술적인 느낌보다는 이 이슈를 확인을 하고 그러네.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 되게 주류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되게 마이너한 종목인데 저 공시가 의미가 있는 공시인가요? 근데? 그렇죠. 이제 보통 이런 거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 공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니면 뭐 회사 상황이 안 좋은데 회사 상황을 좀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면 확 또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봉상 보면 거래를 어떻게 했나 11월 28일 시간 외로 7,600만 원을 매수하셨습니다. 네. 뭐 기사를 보고 하신 게 확실한 네. 거. 시간 외에 공시가 나왔고 그 공시를 보고 나서 이거는 이분이 파악했을 때 공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 공시면 세다 해서 비중을 좀 많이 넣으셨어요. 7천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하셨고 그 다음 아침에 갭 떴을 때 매도를 하신 네. 이분도 지금 시간의 매매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인데 네. 딱 시간 외에서 이거를 잘 캐치를 하셔서 이렇게 여기서 수익을 좀 크게 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완전 저점에 잡은 건 아니라서 네. 네. 수익이 한 10%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손절한 것도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이번에 손절은 시간의 거래가 아니라 다른 타이밍에서 좀 거래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딱 공시를 많이 보는 거라고 느껴지는 게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종목으로 손절을 하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종목도 보면 일봉상 위치를 보면요 여기서 손절을 하셨습니다. 예. 여기 딱 갭 뜨고 매수를 했는데 음봉으로 떨어질 때 여기서 손절이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봉으로 보면 전날 상한가를 갔고요. 예. 상한가 다음날 갭이 떴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하셨는지 예. 그냥 시장 시가에 그냥 이 갭 떴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요. 시가로. 약간 흥분했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아침에 흥분매매 느낌. 약간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려서 결국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됐는데 도대체 왜 여기서 샀을까? 이분이 아까 거래와 비슷하게 공시가 전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무상증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야, 이건 크죠? 네. 네. 1대 5. 500% 무상증자 결정. 그래서 이걸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 정도 이슈면 예. 다음 날도 상한가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5연상 정도 봤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쵸. 아침에 급하게 매수할 정도였으면 예. 이거는 굉장히 세다라고 판단하셨는데 약간 시장 상황이 안 맞았는지 이런 케이스에서 아쉽게 좀 손실이 돼서 여기서 좀 수익 노터스나 손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어쩌면 네. 이분이 1등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손실을 그대로 다 맞았는데 네. 정작 시티랩스는 지금 1,0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익률 산정이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환기 종목이라. 아 그러네요. 사실 뭐 10% 20% 더 한다고 아쉽다, 해도 아쉽다 이거 진짜. 네 이런 맞아. 것들이 사실 되게 아쉽거든요. 나중 어차피 실제로 내가 800만 원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환기 종목이면은 이 대회 결과에 안 들어가는 거 이분이 아셨을 텐데 왜 접근하셨을까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죠. 네, 대회가 네. 중요한 게 네, 아니군요. 대회가 메인은 그렇죠. 아니니까. 이거는 무조건 수익을 내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닐까. 아 제가 여기 대회에 너무 매몰됐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약간 이런 예, 예.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좀 아쉽네요. 예, 뭐 본인의 그 노력과 그런 결과와 이게 참 잘 맞으면 좋은데 환기 종목이라서 시티랩스에서는 수익률 산
판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몇 개 보여서 그렇군요. 네. 자, 3000클럽 역시 1위하고 계시는 마캉세븐님은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번에 뭐 현대차 정도 포트폴리오에 조금 추가를 하시고 그렇군요. 별다른 변화가 없으십니다. 예. 좀 묵직하게 큰 종목들을 좀 비중 조절하시는 분이라서 묵직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위에 계신 자연스럽게님이 좀 궁금해지는데 야 이걸 건드리네요. 위메이드란 종목으로 매매를 많이 하셨어요. 이걸? 이거를? 지금 이제 보유 중이라고 나오고 있긴 한데 예. 어차피 세 주밖에 안 들고 계십니다. 그냥 관심 종목. 네. 그래서 매매를 끝냈다고 볼 수가 있고. 아 이미 네. 다 먹고 네. 세 주 그냥.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매수 매매 금액이 많기 때문에 네. 도대체 이 위메이드 이슈가 있는 종목이었죠. 예, 그렇죠. 여기서 어떤 위치에서 거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위메이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뭐 위메이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악재 이슈로 위믹스 코인 이슈로 급락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반등 살짝 반등 나오는 요 구간에서 두 번 거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이 타이밍 노렸을 거예요. 그죠. 네. 낙주 이후 반등도 예, 예, 예. 폭이 클 수 있으니까 어제도 어제였지만 사실 그 전 며칠도 이렇게 열심히 지금 계속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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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더 타이밍 또 네. 대회 참여하신 트레이더 못 참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종목을 예. 이런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아 예, 너무 궁금하네요. 그런 포인트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요 거래했던 날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요 위메이드가 가처분 신청한다. 아, 요걸로 그날이구나. 기대감이 조금 생겼어요. 약간 희망이 생기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네. 그 틈을 노리셨습니다. 요 두 구간, 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구간 두 개를 같이 볼 건데 일단 12월 1일 날 일본 봉인데 오전에 이렇게 갭 뜨고 눌릴 때 막 분할 매수를 막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돌파할 때 여기서 또 물량을 또 모으셨고요. 그리고 쭉 기다려서 여기서 메인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할 때 여기서 딱 매도를 하고 나온 케이스. 예. 그래서 요 이슈를 확인을 하고 아 요거는 좀 더 가겠다 생각하시는데 오전에 물량을 모은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날에는 좀 높은 위치 약간 스캘핑 같은 좀 빠른 거래를 하셨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 나오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1차로 매도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분할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또 짧게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약간 추세 매매를 보여주신 것 같고 여기는 정말 빠른 단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짧게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이렇게 여기서 수익, 여기서 수익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약간 본절가에 손절하신 것 같고요. 다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수익 그래서 요 큰 추세 안에서 그 다른 스캘핑 하시는 분들처럼 짧게 거래를 많이 하셨다. 진짜 뭐 사실상 이거 외나무다리잖아요. 진짜로. 네. 예, 그걸 타고 있는 느낌이 저 매매 패턴에서 느껴지네요. 언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계속 예. 딱 여기만 봤을 때는 어차피 이 종목을 오래 보유할 생각은 없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손절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세아메카닉스. 네. 세아메카닉스라는 예. 종목으로 아쉽게 손절을 하셨는데 네. 이슈가 이제 이때 기사가 있었고요. 요 기사로 여기에 일본 구간에서 급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서 아쉽게 타이밍이 안 맞았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하셨는데 뭐 디테일한 위치를 보면 이분 시가 아침에 이게 이슈가 강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여러 번 사셨네요? 네, 아마 시초가 베팅 흔히 굉장히 전날 이슈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아침 시장가로 바로 그냥 사시는 경우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아침에 갭 뜨고 줄줄 밀렸죠. 그러네요. 밀리고 손절을 하고 반등 나올 때 다시 매수를 했는데 이 반등이 제대로 안 이어지고 또 밀리니까 결국 한 번 손절, 두 번 손절.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손절을 해서 여기서 좀 손실을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보통 저럴 때 한 번 또 반등 크게 나와주기도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되어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급등이 비교적 잘 나와주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이런 수주 이슈 공급 계약 이슈 때문에 들어가서 그래도 반년선까지는 올라가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 흐름이 나와주지 않으면서 손절하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세아메카닉스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3000클럽에 3위하고 계시는 40대 전업 투자자님 이분 닉네임이 아주 정직하거든요. 어떤 종목 매매하셨을까요? 종목을 보면 이제 최근에 뜨거웠던 종목 레몽레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많이 내셨습니다. 오, 유의미한 성과를 네, 많이 그리고 보면 냈다고? 이분도 좀 장기 보유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레몽 레인을 또 장기 보유했어요. 네, 왜냐하면 보유 수량의 마이너스라는 거는 대회 전부터 물량을 들고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엄청 좋아하네 콘텐츠. 네, 최근에 레몽 레인으로 이렇게 홈런 치신 분이 많아요. 레몽 레인, 네. 에이스토리, 위즈윅 스튜디오, 대원 미디어, 덱스터 뭐 엄청 좋아하네. 레몽 레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 그럼요. 이거 다 건드렸죠, 뭐. 네, 네, 이미 뭐 핫한 드라마라서 네. 이미 뭐 방영하기 전부터 이제 뭐 방영한다. 그래서 대회 전부터 물량을 조금 보유를 하셨던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방영이 시작되면서 이제 여기서 막 매매를 좀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급등하고 추세가 꺾일 때 여기서 다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쭉 끌고 가다가 추세가 좀 일봉상 꺾였을 때 좀 네. 정리를 한 최근 그 이번 대회에 이런 장기 추세 비중 관리 이런 타입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좀 그쪽이랑 맞았나 봐요.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중간 중간에 이제 좀 트레이딩 비중 조절하시는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장기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셨어요. 의외로 되게 타점은 많네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 이렇게 급락을 할 때 네. 여기서 매수를 하고 중간에 또 올라오면 또 일부 매도를 하고. 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 박스권 이런 구간들을 잡아놓고. 본인이 요런, 잡아놓고. 네. 그 안에서 비중 조절을 계속 박스권 트레이딩을 조금씩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간도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내려올 때 이런 지지 구간 같은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거기서 좀 약간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 또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올라오면 매도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물량을 보유하면서 계속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해오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장기 보유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일간에도 계속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40대 전업 투자자님이 레몽레인을 많이 발라드셨고요. 하지만 무림 SP에서는 손절이 좀 나갔습니다. 이거 타점 보니까 좀 아파 보여요. 네, 굉장히 예. 좀 크게 손절이 나간 케이스인데 예, 예, 예. 이런 경험들 아마 대부분 한 번쯤 있을 법한 손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일회용품 이슈로 종이 관련주들이 좀 강했었거든요. 가볼만 하네요. 네, 그래서 그때 매수를 일봉상 보면 요날 매수를 했다가 손절이 꽤 크게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아프죠. 네, 여기서 약간 손절이 나갔는데 아침에 갭이 뜨고 눌릴 때 매수를 해서 네. 여기서는 수익을 내셨어요. 아쉽게 두 번째 매수에서부터가 약간 어긋난 것 같습니다. 눌림목에 잘 매수를 했지만 반등이 약하고 여기서 3차 매수까지 했어요. 보통 이러면 이렇게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왜 매도가 없지?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밀리죠. 거래 없이. 네.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할 때 제일 짜증나는 상황 중 하나가 눌림이라서 매수를 했는데 거래 없이 줄줄줄 밀릴 때. 저때 만약에 아포카도님이면 손절 안 쳐요? 전 손절 치죠. 어디서 쳐요 보통? 이날이죠. 거의 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예를 들어 매수를 했다고 치면 예. 바로 직전에 여기 이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오케이. 한번 올렸던 게 있잖아요. 예. 요 자리를 이제 깨면은 사실 우리가 뭐 다른 라인들도 이제 잡아볼 수 있겠지만 요게 이제 깬다라고 하면은 쭉 밀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 그렇구나. 전일 고점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전일 고점이 네. 되니까. 그거를 놓치셨어요 지금. 그쵸? 네, 아쉽게 그래서 놓치고 좀 더 길게 보신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이날도 그냥 지켜보셨고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결국 종가 끝날 때 아이고. 결국 여기서 다 손절해서 약간 유일한 5점이에요. 내가 더 아쉽다. 네, 이분 거래를 보면요. 다 수익인데 이게 하나의 무림. 무림 요 두 개가 진짜 네. 딱 두 종목이 네. 걸려 있는데 무림 SP 무림 페이퍼 네, 다 좋은데 여기에서 약간 미스가 났다. 이분도 3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줄이신다면 충분히 또 1, 2위의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유력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입니다. 500 클럽의 상패를 가져가겠다. 상패 내 거다. 상패 도둑님이 510%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가 돌아왔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정리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그래서 궁금한 게 이분 상패 있나요, 지금? 몰라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아, 있나요? 상패가 있는 분이시고요. 예. 저 510%가 일주일 만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아, 네. 그래서 상패 도둑이 누군데 하시는 분들 캐리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 네. 저희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뭐 훈련소 가기 직전까지 본인이 트레이딩을 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우리의 예. 네. 우리의 강아치고 대한육군 육군 장병 캐리가
상패 도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자마자 예. 전역을 하셨어요. 아, 왜요? 왜? 그래 저는 이 생각을 했죠. 아 이게 트레이딩 잘하면 전역 시켜주나? 아니 설마 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네. 어 이제 상패 도둑이 일주일 만에 올라오니까 뭐지 하고 이제 전화를 좀 해보려고 어떤 분이신지 딱 보니까 갑자기 번호를 누를 때 갑자기 그 아는 번호 뜨잖아요. 와 소름 돋겠다. 갑자기 딱 뜨는 거고 갑자기 저도 모르게 딱 핸드폰 눌러. 오! 저도 캐리님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군대 네. 갔는데.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의 망령인 줄 알고 누군가 해킹 당하셨나. 네. 아이 뭔가 문제가 있을. 훈련소 갔다가 자대를 가셨는데 디스크가 터지신 거예요. 그러고서 치료를 하시면서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군인 신분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가사 전역을 해야 되는데 시술 받자마자 딱 신청한 거예요. 그게 일주일 만에 그렇게 해서 510%까지 그냥 올라온 거예요. 이 친구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태어나시네요. 네. 이쯤 되면 만약에 주식에 신이 있다 그러면 너 그냥 맞아. 매매해라. 아들이야 신의 아들. 넌 안 되겠다. 너는 그래 군대 있긴 아깝다. 그냥 디스크라도 좀 핑계대서 나와서 거래해라 하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마치. 아, 목소리는 어때요? 괜찮대요? 괜찮아요.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좀 이력을 얘기 들면 원래 월드컵 베이비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2400인가 2800% 수익이 났던 그분이 캐리예요. 네. 성인이 되자마자 거래에서 1등을 바로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캐리로 참가해서 1800% 찍고 갔잖아요. 원래는 1등을 하셔야 돼요. 근데 탈락을 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어머니가 아들 하는 거 보다가 심심해서 같이 하나 사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한국골에서 심사해서 걸렸구나. 떨어졌어요. 왜냐면 같은 장소에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같은 종목을.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디스크가 터져서 전역을 하니까 네. 오케이 하면서 허리가 아픈데도 그냥 게임하듯이 일주일 만에 올라온 거예요. 또 사실은 그냥 상패를 맘만 먹으면 계속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게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고 본인임을 여기 거래 내역에 인증을 해놨어요. 아 그래요? 아, 네. 보죠. 구캐리 현 상패 도둑의 매매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첫 거래일이 11월 29일. 11월 29일 네, 맞아요. 전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시끄럽했어요 네. 진짜. 진짜 일주일 걸렸네. 일주일 만에 1위로 올라온다고 하면서 이분이 종목 스캘퍼라서 예. 종목을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하는데 연우랑 노을이라는 종목을 정말 많이 매매를 하셨습니다. 오, 이번에 왜 고개 꽂혔지?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있었던 종목이었잖아요. 최근에 연우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중국 소비 그쵸. 강했고 노을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 한동훈 테마. 네. 그래서 그 두 조 변동성 있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셨는데 예. 뭐 간단히 보면 뭐 전형적인 스캘퍼 일단 일봉상 이런 그 변동이 있는 구간에서 거래하셨고요. 예. 오늘 볼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 구간을 좀 자세히 볼 건데 일단 한 종목을 여러 번 거래를 하셨습니다. 손절도 있네요 중간중간? 뭐 전형적인 스캘퍼의 손절로 보이죠. 일단 보면 굉장히 짧죠? 그냥 돈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그냥 유연하게 들어가고 또 돈 들어올 때 살짝 전형적인 스캘핑의 유형 중에 하나를 이분은 자유자재로 한 종목에서 하는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손절도 중간에 이렇게 거의 매수가 손절이죠. 가자마자 사자마자 안 가면 바로 자르는 이런 매수가 손절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1분봉 차트로 보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의 거래는 거의 호가 단위로 정말 더 짧은 단위로 봐야 알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나마 이제 1분봉상 위치를 본다면 이분도 굉장히 짧은 스캘핑 거래를 이렇게 이런 구간들에서 매매를 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 인터뷰를 했어요. 엄청난 걸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천재가 맞아요 그냥. 아이 그럼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비법을 음성 인터뷰에서 공개를 하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노을도 한번 봐야죠. 네. 일단 예. 노을도 보면 이런 변동성 있는 구간에서 스캘핑을 하셨고요. 예. 뭐 분봉 보면 전형적인 짧은 사실 뭐 볼 게 없어요. 네. 사실 다 이런 유형이긴 한데 예. 정말 짧게 이런 구간들 정말 뭐 길게 안 먹고 이런 짧은 구간들 그러니까 돌파가 나올 때 이런 돈이 들어올 때 같이 재빠르게 짧은 수익을 많이 챙기는 그런 타입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구간 보면 이런 거는 잘 잘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짧은 시세가 나오는 구간들, 순간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런 구간들을 굉장히 잘 캐치를 해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셨고요. 밑에 뭐 미스터 블루 네. 손절이라고 돼 있는데 네. 손절한 뭐, 케이스 뭐 비슷하겠죠 사실? 그렇죠. 미스터 블루 여기서 이렇게 장대 음봉 갭 뜨고 밀린 구간에서 손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손절이 나갔나? 네. 뭐 이때는 이제 아침 시초가에 거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장 열리자마자 시장가로 거래를 하셨는데 확 밀려서 여기서 결국
손절된 코이스. 그러니까 스캘핑 이런 손절 거래가 간혹 있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네. 거를 계속 안 물고 늘어지고 여기서 그냥 보내네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본인은 매매를 하면 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님 입장에서는 사실 저거를 그냥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그렇구나. 부 캐리 현 상패 도둑 그가 500리그에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를 찍어버린 이 전설 같은 사나이. 이거 500리그의 판도를 이렇게 뒤집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500클럽은 사실 우리가 바른다르님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또 상패도둑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가게 돼서 이번 시즌에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500클럽이 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500클럽의 2위 케빈님. 야 사실 억까당했거든요. 그쵸. 1위였는데 나 분명 1위였는데 아니, 뭐야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네. 갑자기 브라질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억까지 이 정도면 16강에서 브라질 만났지. 브라질이 맞네요. 아 이거 뭐 어떻게 됐어요? 케빈님은 뭐 좀 아쉬웠어요? 아니요 케빈님도 거래를 잘 하셨는데 네. 이번 주에 이제 퍼스텍이라는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분 이제 거래를 종목을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라 이분도 이제 한두 종목 거기서 좀 크게 먹는 걸 좀 즐겨 하시는 분인데 예. 이제 뭐 지난번에는 뭐 이제 카카오 거래를 하셨었고 아 저거 핫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퍼스텍인데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슈가 최근에 좀 인동첨단 소재 관련주라고 좀 아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요날 잘 거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갑자기 나온 이슈가 나온 종목을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예. 이제 그거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약간 이제 거래가 좀 늘기 시작하면서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많이 하셨어요. 잘 샀네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분이 그 스타일이 좀 끌고 간 좀 길게 보는 타입이라서 그런지 이런 급등할 때 여기서 매도를 안 하시고 조금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는 걸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게 없고 이제 계속 밀리니까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온 퍼스텍에서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매매를 하셨는데 그쪽과, 심지어 네. 1등에서 이 정도면은 플러스가 났는데 아 이런 네, 뜻밖의 암초가 등장할 줄은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5위에 바른다르님 이분 또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바른다르님은 또 어떻게 5위까지 올라왔을까요? 바른다르님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계시고요. 예. 근데 GNC 에너지 이 종목에서 좀 새롭게 이번 주에 좀 거래를 좀 수익을 많이 내셨고요. 일단 일본 요 변동이 있는 요런 구간 여기서 거래를 하셨고요. 예. 오전 오후 두 번 거래하셨습니다. 어 그래요? 오전에 여기에서는 아침에 급등 나오고 여기 짧게 급등하고 밀릴 때 여기서 손절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스캘퍼의 손절 보여주셨고요. 네. 그리고 오후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다 만회를 하셨는데 VI 직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매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VI 이후에 딱 갭이 뜨고 여기서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아우 너무 좋았네요. 네, 그러니까 바른다름이 딱 그 VI 들어가기 전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잘 캐치해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바른다른이 돌아왔다 영상에 바른다른님 팬분들이 지금 뭐 네.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 바른다른님이 쓰셨던 표현들을 네. 그대로 쓰면서 진짜 팬덤이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500리가 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 의견을 동의하는 게 네. 바른다른님의 캐리님의 그리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까지 다 더해지면서 지금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일어났는데 뭐죠? 500리그의 5위까지 수익률이 예. 100리그보다 높습니다. 오, 그거 원래 흔치 않은 일인데? 절대 없는 일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네. 다른님까지 올라오고 캐리님까지 예. 거기다 생기면서 여기도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사실 뭐 캐리님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플레이어고 알죠. 다른님은 예. 전혀 사용하지 않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분명 그 차이 때문에 어쩌면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또 캐리님이 한두 번 실수를 맞아요, 하게 되면 맞아요. 또 역전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진짜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공부하기도 되게 좋아요. 극과 그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두 분이 있으니까 뭐 케빈님 같은 경우는 이제 끌고 가는 매매 좀 더 사실 이런 매매 스타일은 좀 더 큰 금액 대회에서 더 잘 먹히거든요. 그렇죠. 3천이나 1억 쪽에서. 3천이나 1억 네, 쪽에서 잘 먹히는데 케빈님 스타일과 거기다 두 스캘퍼 한 분을 레버리지 쓰고 한 분을 레버리지 쓰지 않는 스캘퍼를 보면서 배울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여기는 좀
진짜 열심히 한번 리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챔피언스리그예요 지금. 그렇죠. 네, 각자의 스타일이 다 있는. 뭐 아무튼 1배 클럽. 예. 네,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직한 바보님은 또 2000%에 도전하는 또 입지전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매매도 간단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 역시 스캘퍼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저희가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매매하셨을까요? 연우에서 이번에 이분도 매매를 하셨습니다. 아, 연우에서 인기 많네요. 되셨는데 네. 변동이 있는 구간. 그러니까 아마 스캘퍼 분들은 다 여기서 거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거래를 하셨고 아침에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12월 2일 아침에 여기 이런 구간들 시세가 강하게 분출될 때 1차로 거래하셨고요. 예. 두 번째 여기서도 수익을 내셨고 그리고 딱 깔끔하게 끝낸 형태. 그러네요.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12월 5일에도 아침에 매매를 하셨는데 아침에 여기 밀릴 때 이런 구간은 안 건드리고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여기 거래되면 크게 들어온 요 초입 잘 잡으셔서 고점 넘어가니까 또 들어갔구나. 네. 그래서 전형적인 이 스캘핑 거래 이런 것들을 또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미스터블루 손절 거래도 한번 볼까요? 미스터블루 최근에 여기서 손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미스터블루 네. 같은 경우에 이날 전날 무증 공시로 갭이 떴는데 네. 아침에 쭉 밀리면서 손절이 나왔는데 아마 아침에 이렇게 시초가에 베팅하는 경우를 보면 이거는 좀 세다. 그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아침에 시초가로 많이 베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바로 안 가니까 바로 이렇게 저점에서 손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들 미스터블루를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손절 결과는 안 좋았지만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또 우리가 배울 만한 예, 부분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배클럽 3위의 주식님 근본 있는 닉네임 갖고 계신 주식님 매매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분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 그래요? 이분은 스캘핑이나 빠른 거래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네. 한 종목 집중 투자를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100미그에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네. 그런데 어떻게 올라왔을까? 왜? 종목을 보면 메리츠 금융지주를 거래하셨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이거... 에... 그리고 누구나 꿈에서 한 번쯤 상상해볼 법한 거래를 하셨습니다. 뭐죠? 정말 꿈에 나올 있길래? 것 같은 거래인데 어떻게 했길래? 정말 대단합니다. 바닥에서 꼭지? 뭐 메리츠 금융지주 이슈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공시 이후로 급등을 했는데 일봉 여기에서 저점에서 잡으셔서 이게 전설의 발가락에서 네, 소리 그쵸. 아니에요? 네. 아, 그렇죠. 여기서 갭상 그리고 그 다음날 갭상 여기 떴을 때 2연상 여기를 딱 이걸로 여기에 집중 미수 배팅하신 것 같아요. 잠도 안 왔겠다 이때. 그렇죠. 그래서 다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됐겠네. 딱 그거를 여기서 해서 이것 때문에 수익이 좀 많이 나오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니까 가격이 나오는데 네. 와 570만 원 넘어서 1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네. 분봉 여기서 12월 1일에 여기서 100리그니까 와. 아마 비중을 신용을 쓰셨을 것 같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날 공시가 나오고 점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상승해서 맛있다. 네, 뭐 이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 TV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 외 모든 종목이 대형주예요. 키움증권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모든 종목이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되게 좀 연구 대상이다. 백클럽이죠. 네, 백클럽에서 네. 할 수 없는 매매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절한 SM까지. 보도록 하죠. 네, 뭐 아쉽게 SM은 이제 손절로 끝났는데 예. SM 같은 경우 이제 일봉상 이런 위치에서 아쉽게 손절이 나갔고요. 전형적인 손절 유형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후에 네. 눌릴 때 매수를 해서 보통 이렇게 반등을 기대하는데 반등 안 나오고 그 다음 날 시간외에서 아마 좀 손절을 하신 것 같아요. 시간외에서까지 털어야 할 정도였을까요? 그리고 네. 시간외에서 가격이 굉장히 크게 너무 밀리니까. 너무나 밀리니까. 네, 그래서 시간외에서 뭔가 좀 흐름이 안 좋다라고 느끼셨는지 시간외에서 정리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주식님 상당히 흥미로운 1배클럽의 매매를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이 정도 그 대형주로도 3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분도 굉장히 대단한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영상 보다가 캐리 몇인지 다들 한번 보고 왔을 거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은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너무 궁금해요. 자 1호클럽 은선웅님 아파파님 더퍼스트프로님 허벅지님 김혜주씨님 이분 뭐죠? 10위가 올라왔는데요? 1호클럽에서 오 김혜 주식신 자 3000클럽 한번 볼게요. 막강세븐님 자연스럽게님 40대 전업투자자님 거의 그대로네요. 미스터문님 괴투님 다준아빠님 뭐 푸근한 마음씨님 3000클럽은 뭐 고요합니다. 네. 두 분이 살짝 위치만 바꾼 정도 네. 맞아요. 500클럽 아 두근두근 거리는데 와 역시 상패도둑 560% 아
진짜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텔레개미 군단님이 2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모습이고요. 아이 우리 케빈님은 아쉽게도 300%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아니 엇가다 가니까 멘탈이 나가죠. 청사진님 311%, 바른다르님은 214%. 아래쪽에서 계속 도사리고 계신 탑5의 순위였고요. 100클럽 한번 볼까요? 아 뭐죠? 예, 우즈칸바보님 어이구 600%가 나갔습니다. 이분도 리스크가 있네요. 좀 있는 매매를 하시는 분이니까 좀 이제 지키는 매매를 하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1000%는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또 이거 보고 또 버닝해서 오히려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개미를 위한 나라님 509%, 주식님 459%, 로스트덕님, 측량이님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월 8일입니다. 12월 16일까지 일주일 정도가 남았고요. 총 6거래일 정도가 남았는데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또 순위가 어느 정도 판도가 정해져 있겠죠.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500클럽 너무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500클럽 전망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일단 캐리님이 제일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그렇군요.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제 네마녀의 날도 지났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다음 주 장이 또 좋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배제 못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장이 좋아졌는데 캐리님처럼 레버리지 플레이를 하는 고수한테 딱 맞는 장인 거잖아요. 굳히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더 심화된 게 뭐냐면 4, 5위가 100리보다 500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구조가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500리는 더 계속 치고받을 겁니다. 아 재밌겠네요. 네 가능성은 캐리님이 제일 높지만 더 치고받을 것 같다. 오, 이렇게 좋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요? 저도 아직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캐리님, 네 현 상패도둑님 상패 잘 가져가실 수 있을지 바른다르님도 모릅니다. 네, 무섭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웅전 실전투자대회 막판에 이렇게 재밌어졌는데 저희 중계 끝까지 계속 사랑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